안녕하세요. 이렇다 19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시관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친구 절친의 아이들이랑 좀 재밌게 논 날이 있었는데 그 당일날 그 아이들의 아버지 절친의 제 절친의 남편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예. 우리가 정말 긴장을 한 이틀 동안 엄청 긴장했어요. 저도 이제 다양한 일정들을 다 이제 취소할 생각하고 그래서 맞은 날 안 보였구나.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그냥 뭐 격리돼서 어디론가 가겠구나 싶었는데 희한하게도 남편만 확진이 되고 온 가족이 다 음성이 나온 거예요. 다행이네요. 근데 밀착 생활을 했는데도 보니까 무증상이었거든요. 근데 무증상일 때는 아무래도 전염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음성이 돼서 그 식구들은 자가격리하고 오늘 해제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죠. 네네. 네, 좀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조심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어저께 경기도에 어떤 토론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끝나고 나서 담당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본부장님이 확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검사를 가셨다. 언제? 어제. 어제? 네. 그래서 어떻게 집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음성 판정 나왔다.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와중에 뭐 다 토론회가 취소됐는데 지방에서 큰 토론회가 충남에 있었어요. 예, 그 말해도 되나요? 네. 어쨌든 도지사가 참가하시는 것도 있었고 뭐 또 평가위원회가 또 있었고 그냥 요 어제 그제 연 계속해서 제가 다른 일에 시달리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었나 봐요. 아니요, 저 평가는 비대면이었고요. 토론회는 당연히 대면. 대면 많이 모였죠 거기. 네.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잘 해놓으시긴 하셨어요 방역 대책들. 그렇죠, 당연히죠. 아주 잘 해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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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지난번에 저희 이렇다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다루지 않았다기보다 좀 다른 시선으로 다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노동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한나라이트 얘기를 우리가 신나게.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도 그러면 노동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저기 그 한나렌트를 솔직히 제가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준비를 못했고요. 야, 이렇게 솔직한. 야. 네, 네. 그러시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과제를 맡았었던 게 범죄형 기본소득이라는 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 그거 좀 이론의 여지가 많고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논쟁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범죄형 기본소득 자체라기보다도 범죄형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까라는 뭐 개념적인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뭐 의지적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 뭐 말이 뭐 엉키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 확인 그 정도로다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범주형 기본소득액을 놓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논란의 내용 그리고 또 시관이님만의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까지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곳에 이제 그 개념적인 충돌 또 입장의 충돌 이런 것이 이제 믹싱이 돼서 그 지금 저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지난주에도 그것과 이제 논란이 컸었는데요. 뭐 지금 감정적인 선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뭐 원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 보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따 드러나겠지만. 방송에서는 또 범죄형 기본소득 우리가 이렇게 방송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방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근데 기본소득 하면 또 찬희 선생님도 한 기본소득 하는데. 아이, 저야 뭐 소매상이고. 예. 아이고 참. 아니 오늘 주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찬희 선생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 그 현장에서 네, 맞아요. 그 범죄형 기본소득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농민기본소득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관련한 책자도 내셨고 뭐 단순하게 뭐 실천가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이론적인 입장도 발표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또 오히려 또 의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발바닥으로 이제 기어다니는 거고 네, 오늘 이론적으로 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차인 선생님이 지금 겸손의 말씀이고요. 차인 선생님은 농민기본소득 또 장애인기본소득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차인 선생님 활동이 오늘 주제인 범주형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관련이 하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범주형 기본소득이 뭔지부터 시관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본소득은 뭐 이렇다의 단골 주제고요. 사실 범주형 기본소득도 이미 뭐 부분적으로다가는 얘기가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왜 또 그러면 얘기가 다 된 얘기를 재탕하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 기본소득 운동의 현실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핫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론이라는 건 현실을 못 쫓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농민이나 농민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작게는 이제 연예인이란다.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소득의 정통적인 정통적인 이론에 의한다고 그러면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당면 현실인데. 그래서 그 이론적 정합성하고 현실의 변화 사이에서 일종의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범죄 기본소득 문제를 좀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 그러면 이제 딱 일단 개념이 좀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관님이 아까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관련 일을 좀 하셨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시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뭐 시의적인 의미 그 시의적인 의미가 조금 있다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그래도 아무리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잠깐 좀 그 얘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이 재난기본소득 혹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특정 직업에 속한 분들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막 나오고 있어요. 또 이걸 뭐 거꾸로 얘기하면 특정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 기본소득을 요청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농민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 기본소득이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특정한 직업한테 주려고 하느냐. 나도 어려운데. 근데 농민들에게만 지급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본소득의 원칙에도 안 맞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차인 선생님이 할 얘기가 많겠군요. 그러면 그리고요. 이제 기본소득 아시는 대로 이제 특정 정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한테 전부한테 재산이 많고 적음을 조사하지도 않고 노동이나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 부여 없이 무조건적으로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뭐 이게 뭐 수십 번 들으셨을 텐데 근데 또 이제 다 더 잘 아시는 거는 이 제도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나 유사 기본소득이 뭐 등장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뭐 오늘 유사 기본소득은 빼고 뭐 범주형 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범주형 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전에 그 우리 시관님이 이제 뭐 그 농민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요건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모르실 만한 얘기를 좀 먼저 덧붙이면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 수당이라는 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자체 기금으로 농민 수당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연간 60만 원 정도, 월 5만 원 정도 지급이고요. 농민수당은 지금까지 지급된 거는 전부 다 가구단위예요. 가구단위가 가구주한테 주는 거니까 말하자면 집에 부부가 농민이면 여성 농민은 못 받게 되죠.
그러네요. 네,일단 개별성 원칙이 구현이 안 되고 있고, 네네. 기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또 농민수당을 받으려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무조건성 원칙에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올해부터 원래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개별성 원칙에 따라서 네. 여성 농민이건 네. 남성 농민이건 이렇게 다 취급하는 식으로 농민도 또 농업경영체에만 등록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농업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농민이라고 인정을 해서 농민한테 지급하는 걸 추진을 했는데 네. 그런데요? 조례가 통과가 못 됐어요. 아.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경기도의회에서 아까 네. 우리 시간이님이 얘기했던 그런 근거로 아니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건데 왜 농민한테만 주느냐. 오. 농민한테 주면 딴 직업계층도 우리도 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갖고 조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아, 현실의 벽에 부딪힌 네. 거네요. 조례 통과가 안 됐는데 네. 경기도의 농정의향국에서는 또 예산 통과를 시켰어. 조례 뭐죠? 통과가 안 됐는데 네. 내년에 4개 면에서 지급하는 예산 통과는 돼서 지금 이게 알아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갈등 국면이에요. 네네.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딱 부각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 예산도 실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죠. 통과돼야 되는 문제가 거잖아요.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이게 도 예산이 50%. 네네. 그다음에 이제 면과 리 예산이 이제 50%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네. 도 예산만 지금 통과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네. 범주형 기본소득의 최초인 청년 기본소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아무 무리 없이. 네. 근데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네.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이런 얘기가 오늘 좀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제 도에서는 예산 집행을 하려면 또 조례 없이 예산 집행하는 사례를 또 남길 수도 없는 것이어서 되게 복잡한다는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주형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 범주에 속한 분들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건데 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범주형 기본소득이 있고 네. 하나는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좀 전에 찬희쌤 말씀하신 그 청년 기본소득은 인구 범주형 기본소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청년, 중장년, 노인, 연령은 아니지만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구 범주형 기본소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농민,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직업에 기초한 기본소득 지급. 이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나는 안 어려워. 그렇죠. 왜 저기만 줘. 이런 네. 충돌의 여지가 있어요. 게다가 이론적으로는 이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건 사실은 참여소득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참여소득 뭐 찬희쌤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좀 정도를 좀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범주형 네. 기본소득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소득에 이제 5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기성, 현금성. 네. 요게다가 개별성. 네. 요 세 개는 뭐 대부분 이제 뭐 지키려고 네네. 하는데 나머지 두 개. 네. 무조건성과 보편성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5개 원칙에는 속하지 않지만 충분성 원칙이 있죠. 충분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 요때 아직은 이제, 뭔 얘기지만. 네. 이때 이제 우리가 딱 네. 이 지금 범주형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하면 충분한 기본소득이 당장 구현이 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이런 논쟁이 필요 없죠. 그렇겠죠. 재원 문제라든가 전 사회공동체의원의 합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충분히 도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본소득까지 나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요 아까 세 가지 충분성을 약간 유보한 거 네. 보편성을 약간 유보한 거 무조건성을 약간 유보한 그런 소득을 먼저 지급을 해서 단계적으로 완전한 기본소득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 보편성을 약간 유보해서 접근하는 게 범주형 기본소득. 네. 예를 들면 청년부터 먼저 지급하자. 예. 장애인부터 먼저 지급하자. 네, 이런 게 네, 이제 네, 범주형 네. 기본소득이겠고 네. 그다음에 충분성을 약간 유보하는 거. 네. 즉 작은 액수부터 시작하자. 네, 네. 뭐 토지 보유세나 탄소세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걸 이제 보통 파셜, 부분 기본소득,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성을 약간 유보하게 되면 이게 참여소득이 되죠. 아, 예. 참여소득은 어떤 활동을 한다 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어떤 활동,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 participation income,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조건부 소득이네요. 그렇죠. 조건부 소득이죠. 예. 예. 그랬을 때 농민이란 건 농업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네네. 일종의 참여소득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는 거죠. 범정 기본소득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네. 이해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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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워낙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그 네트워크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소득 논자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농민,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그 직업에 기초한 범주형 기본소득은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고 참여소득이다라는 입장과 아니 그래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다가 우리가 지향을 갖고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업활동에 대해서 주요는 이제 농민기본소득이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론 이전에 이미 격렬하게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가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거기서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홍보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기본소득 학문네트워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고요. 아마 지금 시관이님이 이 얘기하는가 작년에 지난주에 이거 정점 토론을 했거든요. 요거 얘기를 자꾸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지금.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계속 바빠서 그걸 참여를 못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토론회 그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서 얘기된 내용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본소득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잠깐 좀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약간 멈춰서서 그래서 그 범주형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도 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다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거를 수단 삼아서 기본소득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은 이론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돼 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들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방식으로다가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처음으로 당사자들이 요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현재까지는 농민기본소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종합성이 좀 위배된다고 해서 현실의 힘으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 흐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뭐라고 그 간단하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골치를 썼고 어떤 면에서는 자승자박인 측면도 있죠. 우리가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뭐 물론 문제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 직업만 주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부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 어쩌면 현실로서의 기본소득은 오히려 농민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뿐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뭐 솔직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간님이 쫙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범주형 기본소득의 철학적 측면으로 아무래도 가실 것 같아서 원래 전공이 또 철학이시니까 그걸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뭐랄까 좀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범주형 기본소득 또는 참여소득을 얘기할 때 우리 계층, 우리 직업이 가장 어렵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논리로는 정당성이 입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어려운 사람이 없죠. 어려운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본소득은 어렵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범주형 기본소득 또는 참여소득을 어디부터 먼저 실시할 것이냐 할 때 아까 시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운동이 벌어진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범주 또는 그 단위 또는 그 계층이 얼마나 보편성을 띠고 있느냐 또는 보편적 설득력을 띠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계층 다른 직업군과 달리 농업 농민이 갖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생명의 창고이고 먹거리고 이거는 생명의 기초거든요. 농업이 죽으면 아니, 다른 산업은 죽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 산업이 죽어도 살잖아요. 핸드폰 산업이 죽어도 살잖아요. 농업이 죽으면 죽거든요. 저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편적인 직업인 측면도 있고요. 또 농촌농업기본법에
농업과 농민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어. 환경 보존이라든가 뭐 여라든가 뭐 자연 자원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도시민이 그냥 농촌에 딱 갔을 때 아, 여기 산 멋있네. 뭐 들판 멋있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공익적인 효과거든요. 네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민기 보수적이 농민이 어렵다 이런 거에서 도출하면 안 되고요. 네네. 농업이 갖고 있는 오히려 보편적 측면 속에서 네네. 그것이 갖고 있는 지향성. 또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이 또 중요한 것은 농민만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자. 네네. 이게 운동의 주요 목표예요. 따라서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네네.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꼭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이념? 이런 거를 한번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님 기본소득의 이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론과 그래 이론적 개념과 현실의 변화 간에 일종의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소 현학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이념은 이제 공유부 배당을 통한 실질적 자유의 보장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이렇게 5대 원리 혹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리, 원칙 이 이념과의 관계는 원리, 원칙을 이제 프린시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프린시플 그렇죠? 예, 독일어로는 프린집. 그룹투자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외국어를 잘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아니에요. 네. 이 말에는 출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허. 네. 아, 그렇구나. 어허.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독일어에서는 아예 원리를 아예 그냥 시작, 안팡이라는 말이 시작이거든요. 안팡. 아. 네. 시작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안팡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념은 거꾸로 영어로는 뭐 아이디어? 독일어로는 이데라고 하는데 아, 이데라는 말은 그거죠. 네, 이게 이제 독일어로다가 이제 이데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궁극적인 도착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네. 오, 시작과 도착. 시작. 이념이 도착점이구나. 네. 네, 와,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원리 원칙이 지향해야 할 지향점 혹은 도달해야 될 종결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데다. 네. 아. 그래서 모든 사상이나 이론은 원리 원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념으로 종결되는 숨이 일관된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좀 어렵나요? 근데 어쨌든 아니요. 재밌네요. 물론 그 사상 체계의 구성은 그 현실의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향, 즉 이념을 정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원리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구성될 때는 야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하는 이념을 정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 이념에 입각해서 그럼 이 이념을 이루려면은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지? 그리고 어떤 원리에 입각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이론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원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념까지가 서술되면 하나의 완벽한 이론 체계, 사상 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네. 어떤 이론이나 사상은 출발점으로서 원리 원칙이 있고 종착점은 이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원리와 이념이 일관성 있게 배열된 것 또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것이 이론이다. 뭐 사상이다. 대충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그래도 어려운 것 같은데. 야, 그러면 기본소득론에 적용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뭐 그 기본소득론도 이제 하나의 이론, 또 사상체계이니까 5대 원칙에서 출발해서 공유부배당을 통한 실질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아, 그럼 그게 이제 2대군요. 네네. 2대 아이디어군요. 이대. 아, 그렇구나.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건데. 약간 영어가 들어가니까 약간 좀 폼이 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왜 이론이나 사상을 우리가 만들까요? 이게 뭐 다 아시는 대로 목표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가장 큰 거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현실에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전자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측면에서만 이제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론은. 근데 사회사상 뭐 기본소득론 이런 것들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 대다수지만 그것이 아니고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혹은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에는, 이론 사상에는. 시관이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거 어릴 때 저 어린 시절에 읽었던 한 30년 전에 읽었던 막스의 포이에르바라에 관한 탈제 갑자기 생각나요. 거기 11번 태제가 뭔가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은 현실을 다양하게 해석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 나온 것 같죠, 니까. 아, 그 또 나옵니까? 네. 예. 아,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멋있잖아요. 멋있네요. 예. 어릴 때 굉장히 감명을 받는 말이죠. 예. 그 얘기 하신 거죠, 지금? 네네. 네. 근데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단순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구성, 내지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이론화 작업이라는 게 그것인데, 뭐 현실을 반영하는 작업 자체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모든 현실을 다 열거한다고 그게 이론이나 사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이왕 뭐 이왕 어려운 모드로 나간 거 한번 더 나갑니다. 그럴까요? 네. 사문난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문난적? 글쎄요, 이거 좀 안 좋은 얘기 같긴 한데. 네. 어디 무슨 설민석 무슨 역사 프로 이런 데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니,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네, 요새 그분 요새 좀 고생하시죠, 요새. 네. 그래서 저도 역사를 끌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를 예를 들면은요. 조선은 유학이 국가통치학. 그렇죠. 통치 이념이었잖아요. 근데 유학의 기존 개념을 갖고는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박재가라는 분인데, 아무튼 뭐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실학하신 분이죠? 네, 이제 박재가, 박재가 뭐 북학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북학파. 것, 얘기하는 것도 같은데, 네. 저도 좀 국사 배운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을 안 납니다. 근데 그 기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려니까, 기존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맞지 않는 얘기하냐. 개념 잘못 썼다. 왜 잘 정리되고 정립되어 있는 개념을 어지럽히냐. 이런 사문난정놈이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단순하게 이론의 문제, 개념만의 문제라면 사문난정이라고 하는 극악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적한 무슨 막 되게 막 변혁 막 이런 게 느껴지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기존 개념의 파괴 내지 그 네. 말을 다른 의미로 쓴다라는 거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싹을 자르려는 거죠. 근데 이건 조선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을 변혁하려는 모든 사상은 처음에는 사문난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변혁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변혁을 둘러싸고 사상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그런 게 사실 뭐 관념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현실과 미래 지향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냐 뭐 이런 현실적인 사실 싸움 생각 차이가 이제 그런 사상투쟁으로 이제 벌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생각은 개념은 잡히는데 기존의 개념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어림풋한 생각은 있는데 기존의 개념을 이용하려니까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문난적이라고 하게 되는 건가요? 서로 사문난적이라고. 아, 서로 사문난적이라고. 내가 정통이고 아, 나는 아, 기존 개념으로 볼 때 너는 성립이 안 된다. 우리 학생 때 엄청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아니, 좀 뭐 그건 뭐 작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질녘에야 날갯짓을 시작한다. 나는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유명한 그렇죠. 명언이잖아요. 이게 숨이 일관된 이론체계. 즉 철학사상은 현실의 변화가 마무리된 시점에서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상은 사후적으로만 그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만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찬희쌤 잠깐 말씀하셨지만 막스로부터 그 해결을 포함한 기존의 철학은 해석이나 해왔다. 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뒤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근데 해겔의 말을 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 아까도 얘기했건 한 거지만 현실을 변혁하려는 사상은 처음에는
수미 일관된 체계를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의 변혁 과정을 통해 수미 일관된 체계로 정립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지향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 이퀄 수미 일관된 체계의 완성도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 더 정확히는 새로운 현실을 네네. 기존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데서 오는 네. 개념 사용의 부적 확성 혹은 부정합성 그에 따르는 비난을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예, 예.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범주형 기본소득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쟁을 지켜봤기 때문에 네. 그 논쟁을 사실 화해시키고자 화해시키려는 것인가 더 불을 지르는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한마디로 기본소득론도 여전히 아직도 형성되어가는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렇다고 이 말이 원리 원칙과 이념을 포함한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들이 아무렇게나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사용돼도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원리와 원칙 이념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과 관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을 빗대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교인도 아니면서 그 예수 얘기를 잠깐 하면 네. 예수는 기존 질서를 가리키는 당시의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냐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이 틀림없이 지켜져야 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율법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야, 오늘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예수가 또 율법을 파괴로 온 것이 아니라 지켜 아 이거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쨌건 뭐 우리가 많이 경험했듯이 뭐 어떤 사상이건 어떤 이론이건 그게 실현되려면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좌초하기도 하고 또 극복되기도 하고 약간 변조되기도 하고 또 이념을 공유한다고 해도 구체적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게 꼭 그것은 이념을 이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걸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허무하지만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사실은 다인 겁니다. 이거.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어리둥절하십니까? 네. 기본소득은 기존의 원칙, 원리, 이념 그대로 실현되어야 되죠. 근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다만 그 과정이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일직선으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봤던 역사도 많지는 않죠. 거의 없잖아요. 네. 없죠. 다 변형이 생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그 회수를 건너서 뭐 탱자가 될지 귀리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 중에서 그 인구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이건 그냥 기본소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문제는 다시 도돌이표로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인데 어느 누구도 기본소득의 실현이 기존의 기본소득 이론에 따라 일직선으로 순조롭게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네.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이 바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실천적으로도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론으로만 대두됐던 것이 현실의 요청으로 다 우리한테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그것이 우려든 기대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가려면은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한테 당면 과제로 네. 범죄 기본소득은 떨어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농민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를 뭐 참여소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이제 이제부터 네. 그 여러 이론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 입장이고요. 근데 기존에 형성된 개념 틀에서 보자면 저는 직업형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은 참여소득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문화예술에 대한 현금 이전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교님을 전제로 참여소득의 범주에 넣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민이나 문화예술인과 같은 직업 범종 현금 이전이 참여소득이라면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존의 개념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시네요. 차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난점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농민이나 예술인의 경우는 이제 뭐 유명한 기본소득 이론가가 이제 파레이스와 그 빰파레이스하고 판데오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책에서 우리나라도 이 책 나왔죠. 21세기 기본소득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소득의 실현과 관련해서 이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의 예로다가 이걸 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소득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직업범주형 기본소득의 예로다가 들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이론적 차원에서 기존 개념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농민이나 예술인에 대한 현금 이전은 참여소득이 맞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아니다. 네. 근데 현실에서는 직업범주형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으로 요청되고 있고 제기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현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간이님 말씀은 농민이나 예술인에 대한 현금 이전은 참여소득이므로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사용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범주형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간에는 개념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뭐 아까도 썼던 표현이지만 기본의 기존의 개념과 새로운 요구 사이에 충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시관이님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제 토론회를 안 보셨다고 해서 이제 제가 좀 그때 우리 저희 이제 회원들 간의 이제 내부 토론회거든요. 네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내부 토론을 합니다. 진짜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학습하는 사실 단체가 지금 있을까 한국에서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 토론회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토론회에 오갔고요. 사실 시관이님이 지금 자기 개인 견해라고 하신 말씀하고 사실 당시 지난주에 오고 간 얘기가 사실 통해요. 아 그런가요? 뭔가 하면 농민기본소득이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성이 유보된 참여소득의 한 형태인 건 맞는데 실제로 농민기본소득 운동으로 발현되고 있고 그런 운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중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또 그 운동의 지향이 전 국민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을 향해서 나가는 걸 스스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기본소득 운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참여소득이다, 기본소득 외부의 것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건 적절하지가 않고 이거를 정확히 위치 지어줘야 된다. 아하. 그럼 어떻게 위치 지어줘야 되냐 할 때 당시 현재 논의되니까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청년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같은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연령별이니까 전 연령이 되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게 그냥 흡수되면서 사라지면 그만이죠.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이고 농민 기본소득은 이게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농민의 공익적 기능,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측면에 남아서 농업 참여소득 또는 뭐 농민 월급 뭐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농업 정주금 뭐라고도 붙일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일부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이게 바로 연령별 범주형 기본소득과 직업별 범주형 기본소득의 차이 또는 농민 기본소득과의 차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기본소득 운동에 함께한다는 취지도 살리면서 하지만 연령별 범주형 기본소득과의 차이점도 좀 분명히 하는 개념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한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논의된 건 그래서 이것을 전환기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예, 우리 아직 탐구 중인 거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기 전 단계에서의 네, 과도기적인 전환기. 과도기적인 전환기라는 글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네, 그 전환기라는 네. 이름을 붙이니까 딱 개념이 네네. 이 서서 좋네요. 네, 기본소득에 포괄시키면서도 네네. 연령별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종차도 좀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의견이 공감 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네네. 그런 차원에서 자기 고민을 좀 발전시키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는 건지 후퇴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개념의 충돌, 그 입장의 대립, 네. 저는 이거를 사실로서 받아들이자. 그리고 여러 입장들이 그 대립하고 있는 것이 나쁜 네. 것도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 핵심 주장이고요. 이제 그러면 그게 다냐? 그러면 이제 농민 기본소득, 뭐 예술인 기본소득 실현하려고 애쓰는 분들한테 네. 특히 이제 농민 기본소득 실현하고 실현하려고 이제 운동 펼치시는 분들한테 기본소득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해줄게요 하면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기본소득 운동가들도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전환기 기본소득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건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분들도 뭐 그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파레이스하고 판데보트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현실의 지금 운동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파레이스 주의자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파레이스 입장이 뭐 우리가 뭐 이데아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기존 개념의 한계를 갖고 현실의 역동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네. 농민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서 그 파레이스 등의 우려대로 직업으로 범주를 정하는 것에는 제가 그 구절을 좀 읽을게요. 파레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직업으로 범주를 정하는 것에는 자명한 문제가 있다. 그런 범주들에 귀속되는 것과 상당한 금전적 이익이 결부되는 순간 누가 농부 또는 예술가의 범주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가를 놓고 이전 투구를 벌일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기본소득이 점진적으로 일반화되는 쪽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일반화되는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 써있죠. 네. 그렇게 써있죠. 근데 좀 동의하기는 힘든 구절인데요. 아니 근데 사실 네. 사실 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파레이스의 그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해야 되겠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입장에 있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다시. 네네. 오늘 자꾸 진짜 사견임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견을 얘기하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뭐 제가 쫄리는 게 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서 좀 그 벗어나고자 하는 꼼수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문제는 파레이스 등이 이렇게 우려를 해. 근데 그 우려가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우려를 제약하면서 어떻게 농민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까 뭐 찬희 쌤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우리가 공익적인 거 하니까 우리 줘라 뭐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판이 돼서 전 국민 기본소득 운동으로 가는데 혹은 그 실현으로 가는데 우리 농민 기본소득 운동이 동참하겠다. 그것에 마중물이 되겠다. 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아니 뭐 그건 환영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론 아까 제가 뭐 예수가 말했던 율법의 원칙과 이념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프로크루스테스 아유 발음도 어렵네.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소득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며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사실 좀 유보적인 입장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원했든 원치 않든 어쨌든 범주형 기본소득 또 그에 기초한 직업집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 운동이 제기됐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전 국민 그 기본소득 운동으로다가 승화시킬 것인가. 뭐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현실 추수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현실 추수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난 이 흐름은 저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론으로 들어오고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위에서 밑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로부터 위로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건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관이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드는데 아까 특히 농업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 이것만 갖고 농민기본소득의 근거를 말하는 것에는 좀 약하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채찔로 생각을 하고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농민기본소득운동이 지금 현황에 있어서는 일단 농민기본소득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농민이 열악하거나 농민이 힘들거나 농민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다. 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목표를 충분히 느끼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전략 또는 어떤 과정으로서 농민기본소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노동자 계급이 뭐 전체 운동의 전위로서 이 운동을 이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하면서 지금 기본소득 운동의 전위가 농민기본소득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전이라는 거 요즘 낡은 틀이라고 낡은 하는 그러니까 아까 개념 새로운 걸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개념을 쓴 거예요. 썼는데 실제로 가장 활발한 기본소득 운동이 농민기본소득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런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뒷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뒷문이 아니라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가 된다. 관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연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말 게이트웨이인지 하는 걸 좀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뭐 시관이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뭐 파레이스의 말을 우리가 좀 견지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운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게 개념상의 부정확성 또 내지 부정합성과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아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본소득 논란 이게 이론과 관련된 특히 이제 농민기본소득 뭐 범주형 기본소득 관련된 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는 이 논란을 헤쳐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논란이 끝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계속해서 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잖아요. 논란이 좋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존의 복지 이제 복지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거기에는 형성되어 있는 개념들이 이미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보편적 현금 지급도 있어요. 뭐 있죠. 수당이라는 형태로 네, 다 수당이죠. 있죠. 사회수당.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왜 니네들 이 이미 개념 다 있는데 기본소득이라고 고모만 붙여가지고 기존 개념을 흔들어 이 사문난적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그 이론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현실에서도 그것을 바라는 어떤 직업군 그거를 이제 뭐 마중물이라고 해도 되고 전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세력이 이미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선이 있다. 그리고 그 전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끼리 지금 이제 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제가 오늘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오히려 과제다. 뭐 내부에서도 싸워야 되겠죠.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는 뭐 감정적으로 한 거는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전 건강한 신호다라고 오히려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보는 게요. 불과 20년 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동안의 복지의 개념은 현물지원이나 시설복지나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수급자들에게 현금지원, 생계비를 지급한다, 그걸 현금으로 준다, 이거 자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랬죠. 시끄럽고 논란이 많았고 큰일
날 것 같은 돈을 뭔가 나쁜 데 쓸 것 같다. 반대, 예, 반대 여론들이 되게 많았지만 실은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의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수급자들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문제 제기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그냥 너무 일반적인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소득이 이제 기본소득 이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이미 시행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논란들은 옛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오늘 시간이님을 통해서 좀 놓치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98회 범주형 기본소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